안녕하세요, 건담입니다. 물잡이에 대한 영상은 여러 번 올렸는데, 정작 물잡이에 대한 자세와 환수에 대해서는 제가 올린 적이 없더라고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최근에 아는 지인분이 물잡이를 새로 이제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기도 하고, 문득 생각이 나서 제작을 해봤습니다. 다른 영상은 못 보시더라도, 이 영상은 꼭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하시는 분들의 좋아요를 통해 영상을 제작할 때 매우 큰 힘이 되니까 꼭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유튜브를 통해서 해수를 시작하게 되면 보통 이렇습니다. 갈조 오고, 녹조 오고, 아, 이제 물고기를 넣어도 되는구나. 아니면은 질소 사이클을 지켜보니 이제 서서히 질산염이 뜨는 걸 보고, 이제 해수어를 넣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실행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데 이거는 물잡이를 하는 동안 단순히 지켜본 거고, 물잡이를 하는 기간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겠죠. 해수어항을 시작할 때 컨셉을 정할 텐데, F호 아니면 뭐 짬뽕이겠죠. 어쨌든 둘다 컨셉은 다르지만 시작을 할때 물잡이는 모두 동일하게 시작을 합니다. 세팅하고 나서 2개월간 그냥 기다리다가 라이브락을 넣었거나 이러면은 새로운 생명체를 관찰하면서 신기해하지만, 물잡이 기간 동안은 실제 운영하는 것보다 더 부지런하게 봐야 되는데요. 이유는 습관을 이때 들여놔야 나중에 운영할 때도 편하고, 물잡이 기간 동안 나름의 지식을 쌓아놔야 대처하기가 유연해집니다. 세팅을 할때 요즘은 라이브락보다는 축양된 여과제랑 축양된 물을 가지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우선 축양된 여과제부터 얘기를 하자면, 여과제에는 박테리아가 있을 테고, 이 박테리아는 자신이 사용하는 박테리아 제품하고 동일한 제품인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수족관에서 판매되는 축양된 여과제가 예를 들어 맛박세븐을 사용하고, 본인 역시 맛박세븐을 사용한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제오빛이나 아쿠아포레스트 같은 다른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충돌이 날 수도 있습니다. 박테리아는 뭐 거기서 거기니까 충돌이 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괜한 요인을 만들어서 나중에 어항물이 깨지면 그때 가서 후회할 바에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축양된 물도 비슷한 내용인데, 자신이 사용할 해수염하고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나중에 환수할 때 알칼리니티의 편차로 해수어나 산호에게 스트레스를 줄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영상을 본 시점이 이미 축양된 물하고 축양된 여과제로 세팅을 하셨고, 생물까지 들어가 있다면 그대로 그냥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으로 인해서 다시 리셋을 하실 수는 없으니까요. 현재 상태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시작 방식이 그냥 다른 겁니다. 축양된 여과제로 하신 경우 가급적 소량으로 자주 환수를 하시면서 알칼리니티 방어와 변화폭을 줄여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어쨌든 데드락, 데드샌드 그리고 로딘 물로 어항을 세팅하고 나서 물을 넣고 해수염을 용해시키고, 오늘부터 1일이라고 외치면서 들뜬 마음으로 어항을 보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어항을 보기보다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관찰을 해야 합니다. 관찰은 안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측정이겠죠. 본인이 사용할 해수염의 파라미터와 실제로 세팅한 어항물의 파라미터가 일치하는지부터 봐야 됩니다. 대부분은 완벽히 일치하기가 어려운데요. 특히 알칼리니티는 수돗물로 사용할 경우 더욱더 일치하기가 어렵고, 어항의 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알칼리니티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외 70여 가지의 미량 원소도 일치하기가 어렵고요. 보통 해수염을 제조하는 업체는 20kg짜리 버킷을 만드는 게 아니라 톤 단위로 섞어서 제조하고 버킷에 담기 때문에 버킷마다 편차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아쿠아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버킷마다 제품 번호가 있고, 이걸 홈페이지에 입력하고 물성치를 측정하면 그에 따른 편차를 알려줍니다. 물잡이 기간 동안은 측정을 자주자주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알칼리니티가 어떻게 소모되는지 알아야 환수 주기를 세울 수가 있고요.
환수 주기는 보통 주간 단위로 1회씩 해야 하거나 격주 단위로 하거나 보통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는데 원래는 어항마다 다 달라요. 작은 어항은 주간 단위보다 3일 단위로 소량씩 자주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반대로 어떤 어항은 1개월 단위로 환수를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세우는 게 알칼리니티의 소모 주기를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소모 주기를 보고 1일 단위로 얼마씩 떨어지는지 표로 작성을 해보시고 그 다음 내가 사용하는 해수염의 알칼리니티가 얼마인지를 알아야겠죠. 레드시 코랄 프로 같은 경우에는 알칼리니티가 11에서 12로 좀 높은 편이고 레드시 해수염은 알칼리니티가 7에서 8 정도로 낮은 편입니다. 인스턴트 오션의 리프 크리스탈은 알칼리니티가 11 정도가 되고요. 프랑스산 리프 크리스탈은 13 정도로 높습니다. 해수염마다 편차가 있는 이유는 칼슘 리액터나 도진기를 통해서 도진 위주의 해수염이 있고 이러한 장비 없이 오로지 환수로만 운영이 가능한 해수염이 있어요. 따라서 어떠한 해수염을 선택하냐에 따라 그리고 알칼리니티의 소모 주기에 따라 환수의 주기가 결정됩니다. 환수 주기는 단순 산수로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지금 제가 얘기를 하면은 영상이 다소 길어지니 나중에 추가로 제가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물잡이 기간 때는 알칼리니티의 평균 감소치를 알아야 되고 그에 맞춰 환수를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러기 위해선 물잡이 기간 때에도 환수를 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물잡이 기간 때는 환수를 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환수가 이미 습관화가 되어 있기도 하고 도징을 통해서 알칼리니티를 제어하기 때문인데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물잡이 기간 때에도 환수를 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늘 권장을 합니다. 보통 물고기를 넣고 이미 낮아질 대로 낮아진 알칼리니티 상태에서 환수를 하면은 알칼리니티가 급격히 상승을 하겠죠. 그러면 물고기에게 매우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아직 어항에 이제 입수된 지 얼마 안 된 물고기는 적응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환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용궁을 가기도 하는데 보통은 알칼리니티 쇼크로 그 즉시 용궁을 가진 않아요. 그러면은 초보자분들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보다 보면 그냥 그 다음 물고기를 무엇을 살까로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바이오로드도 문제이긴 한데 환수할 때 오는 물성치 스윙으로 물고기뿐만 아니라 산호도 버티기 어려운데 지속적으로 봉달을 해서 다같이 죽음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물잡이 기간 때 꾸준히 환수를 해서 어느 정도 알칼리니티의 스윙을 최소한의 변화폭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요. 보통 잘못 알고 있는 것 중 하나가 환수하면 사이클이 지금도 도는데 다시 돈다라고 하는데 사이클은 완료라는 게 없어요. 물고기를 넣는 순간부터 다시 사이클이 도는 것이라 뭐 물잡이가 끝났다고 사이클이 끝났다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또 다른 것으로는 사이클이 다시 돈다는 것이 틀린 이유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소 사이클은 결국 암모니아랑 아질산 증가로 갈록저가 나타나는 것인데 환수를 하면 암모니아랑 아질산을 덜어내겠죠. 그러면은 사이클이 짧아지면 짧아졌지 다시 돈다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잡이 기간 때도 환수를 하는 게 여러모로 좋아요. 보통 갈록저가 발생되면 알칼리니티가 빠르게 소모가 됩니다. 그리고 한 2, 3개월 정도 안정화가 찾아오면 소모 속도가 예전만큼 빠르게 진행되진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때 산호를 계속 넣으면 폴립도 우수하게 피고 발색도 올라오고 매우 건강해 보이는데 이렇게 3개월간 신나게 즐기다가 6개월 정도 지나면 점점 이끼가 발생되고 비린내가 나고 시아노랑 함께 죽음의 어항으로 번지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모든 걸 설명하면 1시간은 좋게 될 것 같아서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2, 3개월 정도의 안정화 때는 변화가 오더라도 어항이 감당이 됩니다. 물고기만 단순히 보자면 질소 사이클이 미약하게 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5, 6개월 정도 지나면 변화폭이 점점점 더 커지게 되면서 시리끼나 콧물이끼 아니면 시아노가 찾아오게 됩니다. 질소 사이클을 보자면 암모니아가 점점 더 크게 상승한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죠.
이때는 환수량을 늘리고 환수 주기를 짧게 가져가면서 변화폭을 줄여야 되는데 보통 이 시기를 많이 놓치게 됩니다. 이유는 6개월 정도 지나면 봉달할 거는 더 봉달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제 지켜보기만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어항의 흥미가 다소 떨어지겠죠. 그러면 관리도 점점 소홀해지고 점점 보기 싫어지는 형태로 어항이 바뀌면서 더욱더 외면하게 됩니다. 환수로도 충분히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평소에 변화폭을 주지 않도록 유동적으로 환수 타이밍을 많이 잡으시더라고요.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인풋을 제어하기도 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똑같은 시간에 가급적 동일한 사료량을 주거나 봉달을 하더라도 일정 텀을 간격으로 하시는 분이 많겠죠. 그래서 이번 영상의 결론은 환수를 통해서 어항의 변화폭을 최소화시키고 환수를 할 때 생기는 변화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환수 주기를 알아야 됩니다. 환수 주기는 물잡이 기간 때와 생물을 넣었을 때 그리고 성장이 되기 시작할 때 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가 영상을 추가적으로 제작해서 업로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